그럼 자 2부 뾰로 언젠가 슈퍼맨 망했어. 토요일날 내가 사람들 만났거든 부부. 딱 훈남 훈녀가 오셨어. 잘생그 예쁜 분이 오셨어.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. 뭐 답장도 하고 이제 만나. 원피스 봤어 자기? 아니. 낙가마나 뭐 진짜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. 우리 파트너 만나기 위해서 만나.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산전수전 주식으로 다 겪었대. 큰 아픔도 겪었고. 근데 내 방송을 보는 순간 이건 진짜다. 그걸 느꼈대. 진짜다. 이건 진짜 바보다. 주식은 천재 아니면 바보가 돈 버는 거예요. 보통 사람은 다 잃는 거예요. 여기 와서는. 저건 진짜 바보다. 딱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되게 정성스럽게 쏴주셨어. 이렇게 만났어. 만났는데 내가 단 두 분만 만난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이제 자전거 대회 있었잖아. 자전거 대회 끝나고 그 지인 있잖아. 저번에 본 그 자전거 잘 고치는 그 형. 그 형이 이제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그 형이랑 같이 차 마시는데 오셨어. 난 그 오면은 갈 줄 알았다 그 형이. 안 가는 거야. 안 가는 거야. 안 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50% 얘기하면 이 형은 한 70% 얘기해. 아니 나한테 상담을 해서 안 돼. 이 형이 또 이게 좋거든 이 형이. 내가 이 형한테 유튜브 하라고 형 하면 잘 될 거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데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이 형이 내가 뭘 하는지 몰라. 그리고 이 형은 주식쟁이를 혐오하는 사람이야. 주식쟁이 되게 싫어해. 왜냐면 자기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이제 주식으로 큰 아픔을 겪어가지고 주식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. 나도 자세히 안 얘기 안 했지. 내가 뭐 하고 뭐 한다고 얘기하냐? 안 하지. 우리 뭐 취미 얘기만 딱 하지. 그런 얘기는 안 해. 내가 밖에 나가서. 그것도 알다시피 그 내 도움을 필요한 데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. 예를 들면 내가 효도르야. 근데 내가 막 격투기에 관심이 있고 나 싸움을 잘하고 싶어. 그럼 그 효도르가 나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가서 막 절하고 같이 막 뭐 친해져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야 옆에 효도르가 있어. 그냥 옆집 러시아 노동자야. 아무 자기랑 상관 없는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. 그래서 그 형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해. 어차피 내가 뭐, 나 주식쟁이고, 과거에 뭐 이런 걸 했어. 해가지고, 나 이거 먹고 살아.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, 괜히. 유아감만 생겨.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옆에서 이 새끼가 여기서 무슨 사기를 치지 않나, 나쁜 짓을 하지 않나. 둘이 그러더라고.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,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야. 너무 저는 진심돼서 막 좋은 일을 하는 거야. 그러면서 아 나를 좀 다시 봤대. 나를 다시 보고 뭐 내 그날 이제 얘기하면서 아 투자는 좀 이런 거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. 완전히 다른 거고 내가 그 형은 어렸을 때 같으면 형 투자해야 주식 투자해야 돼요. 이 사업 되게 크게 해가지고 뭐 진짜 돈 많이 벌 때 엄청 더 벌었어. 요새 좀 그 사업이 막 안 좋아지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.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안 해 지금은. 지금은 아무리 친해도 어렸을 때는 좀 그랬었잖아. 근데 내가 그게 별 의미 없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 20대나 그랬지 30대 넘어가지고는 주식하라는 얘기를 안 해. 그 뭐 주식 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. 오히려 봐가지고 안 받아들일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 아니 그냥 사실 별 얘기를 안 하지. 요새는 싫은 사람한테 주식 하라. 나만 망할 수 없어.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. 친구한테는 뭐 저가 원수에게 주식을 가르쳐줘라 그랬어. 내 원수 어딨어 주식 좀 가르쳐주게. 그런 속담이 있었어. 그 속담인지 그딴 얘기 맞는지 쥐뿔도 모르는 거지. 자기가 뭐 모르는 거지. 주식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. 어제 그 형도 그 뭐 얘기를 막 듣고 이번에 뭐 다시 봤다고 하고 얘기를 했어. 아 근데 자꾸 막 내가 말하면 그 형은 내 얘기 듣고 갔는데 자기 이야기하고 자전거 이야기하고 말이야 지금 뭐.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좀 소중한 시간 내가지고 나도 그렇게 딱 접점이 맞았겠어. 그 형이 그 형이야.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잘 주말을 보냈지. 근데 잘 될 것 같아 나는. 확신이 와. 딱 느낌이 와. 이미 어품을 겪었는데 내가 그걸 왜 확신하냐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은 다 있었어. 방법은 몰랐던 거야. 그래서 엉뚱한 이산이 그러니까 산을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 크로스 컨트리 막 선수야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산이 아닌가 보다. 저산 막 올라가서 이산이 아닌가 보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네가 있잖아. 지팡이 짚고 쫙쫙 올라가는데 바른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. 그 노인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거야.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크로스 컨트리 막 하는데 바른 산을 바르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겠지. 그 주변에 내 젊은 슈퍼개미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. 바르게 가는 거야. 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그 노인네들이
아니야 토끼. 막 뛰어가다 잠을 자. 좀 놀다가 또 막 뛰어다가 좀 잠을 자고. 난 토끼야. 어. 근데 잘못된 산을 막 갔었어. 나 그리고 하나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자기가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만났대. 나 사람 딱 만나면 천만에 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. 우선 100만 원 놓고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테이블 앞에 100만 원 딱 놓고 뭐 주식에 대해서 몇 마디 막 하고 했대. 그랬다더라고. 야, 그게 100만 원의 값어치가 만약에 있다면. 야, 얘기하는데 100만 원? 100만 원 했다는 거야. 나 10,000원 부를걸, 그러면. 나 10,000원은 좀, 10만 원 부를걸. 10만 원 줄까? 내 속으로 생각해. 10만 원 주는 거 아니야, 얘기하면. 저는 혹시 10만 원만 줘. 근데 나는 하나는 확실해. 그 100만 원 한 사람보다 내가 한 10배는 까부치 있는 얘기 난 했다고 생각하거든. 어?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1,000원어치 값어치 있는 얘기를 했고 그 10배니까 10,000원 맞네. 10,000원 받았어야 되네. 그래서 잘 헤어져서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가 중요하지. 앞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잘 되면 유튜브도 같이 딱 찍으면서 아 우리가 그때 5월 며칠 날 거기서 만나서 율동공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했는 옛날 과거 얘기도 딱 하고 근데 뭐 재산이 어떻게 됐다 어? 그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멱살 잡히는 거야. 그거 조회수 내가 날 10만 넘게 나왔어. 멱살 잡히는 거 이씨. 야 니가 그때 니가 하라는 아니 근데 하라대로 하는 건 없어요.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. 나는 신도 아니야. 내가 무슨 신이야. 난 신도 아니야. 인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신은 없어. 다 틀려. 누구나 다 틀려. 나 다 맞는 사람 못 봤어. 어떤 사람도 있잖아. 나 이번에 이거 틀리면은 나 뭐 접는다고 하잖아. 그렇게 얘기를 해.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정신 승리로 그냥 그 쉽대. 정신 이건 막 정신 승리가 너무 쉬워. 그냥 아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하고 막 정신 승리가 너무 쉽다니까. 정신 승리가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그나마 격투기야. 이렇게 탭을 치는 거니까 내가 향보를 딱 치기 때문에 정신 승리가 안 되는데. 다른 거 뭐 자전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가봤더니 다 전부 승리자야. 아 이제 별로 내가 볼 때는 이번 주는 할 게 없어. 사고 팔 것도 없고 그냥 전부 구간이야. 전부 구간. 내일 가면 또 내일에 뭐 이야기 나오겠지. 오늘 뭐 호호 할 것 뭐 있나. 근데 오늘 같은 날 유니온이 이렇게 막 폭등했네.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오늘 완전 개땡큐지. 근데 오늘 우리 종목은 호가 하나도 안 나왔어. 다 개박살 났어. 개박살 났고 야 코스에 1.9% 빠졌네. 엄청 빠졌네. LTV큐 이거 뭐야 이거? 마이너스 9% 빠졌대. LTV큐 CB 찍는데 200억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팔아야지. 나 조금 있는데. 아니야.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. 난 오늘 텔레그램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게 얘기는 교육방송 되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형들이 뭐 더 잘 알 거니까 왜 찍는지 왜 찍을까 생각해보고 찍은 다음에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갈지 생각해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나와. 안 팔았어요 저는. 안 팔았어. 이것만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.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너무 쉽지. 왜 찍을지.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나라도 찍을 것 같다. 오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. LTV 금을 딱 보면서. 속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. 나이스 타이밍. 조금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.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잘 찍었다. 오너 입장에서는 주주들은 이게 뭐냐면 200억이면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감안하면 꽤 큰 물량이야. 그만큼 이제 내 주식수가 희석되는 거야. 회사에 뭐 자본은 유입되지만 좋아 안 좋아? 안 좋아. 안 좋지. 안 좋은 거야. 그냥 주주 입장에서는. 그리고 돈 잘 버는데 무슨 뭐 그거 갖다 뭘 하려고 무슨 캐펙스 100억을 어디다 가고 회사 운영자금 니네들 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무슨 운영자금을 어디다 써. 그렇잖아. 안 좋은 거라고. 그냥 주주 입장에서는. 그 여기서 이해가 갈리는 거지.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이익이 아닌 거야. 이게 만약에 장사하면은 우리 가가지고 대주주 만약에 나랑 이제 동업인데 우리 셋이도 동업인데 저쪽에서 50% 갖고 우리 25% 줘서 우리가 소액주주야. 가서 멱살 잡아야지 이 새끼야. 네가 지금 씨. 근데 우리는 여기 주식 투자자잖아.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야 이거는. 그냥 사가지고 뭐 동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. 나는 내가 가치 투자 내가 무슨 나는 차티스트야. 차트리스트야. 근데 개 물렸네 이거 차트리스트. 그렇게 생각해. 게임의 법칙으로 좀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. 우리 방송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.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에 내가 그때 그렇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거를 위기 탈출 넘버원 했다. 딱 그게 되는 거라니까. 이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. 오늘
2% 빠져도 이제 뭐 50만 더 빠지면 되네. 60 이제 야 60만 더 빠지면 되네.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이거는 자전거 타다 가다 보면은 그냥 도로 방지턱 수준밖에 안 돼. 리번이나 이런 거 막 겪고 막 그때 레버리지 막 했는데 다음 날 되면 이게 반대면 당하고 막 이런 거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이거. 나는 이제 많이 겪었잖아.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런가 보다. 망했다니까. 앞으로 이제 60을 더 버텨야 되는 거야. 아니 근데 60 안에서 60 더 안에서 틀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니까. 이렇게 겪어야 돼. 우리 내가 장인어른하고도 파트너인 이유가 뭐야. 우리 막 몇 개 주력 종목 하한가 막 두 방 맞고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. 그때 뜬금없이 막 잘 가다가 그리고 작년 뭐 10월도 있었고 막 폭락 막 겪었잖아. 그래도 우리 장인 어? 딱 앞에서는 박서방 괜찮은가 딱 그러고 방숨에 들어가서 그 느낌 앞에서는 박수가 뭐 별일 없는가 딱 그러고 내가 먼저 아버님한테 아버님 지금 이렇게 하지만 걱정 없어요 기다려보시면은 나 다시 또 웃을 날이 와요. 그리고 결국은 그 돈 다 빼가지고 아파트 중도금 다 넣고 잤잖아. 장인은 지금 웃어야 돼.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살 돈 들어와 장인 그거 갖다가 지금 아니 지금 장인은 지금 웃어야 된다니까. 어쨌든 딱 그렇게 아버님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어? 좀 이렇게 그 동업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좀 소인배 같았으면은 이거 내 돈 어떻게 할 건가 자네 어? 자네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어?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장인이 이거 다 내가 자네를 믿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난 신경 쓰지 않는다네. 그리고 옥상 가서 담배를 난 봤어. 아버님이 옥상에서 내려오셨는데 거기 물이 흥건한 거예요. 마음으로 오신 거지. 근데 이제는 단련되는 거야. 이게 단련해야 돼. 이게 누가 저 사람 방송이라서 그런지 안나 생각하지만 아니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야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는 거야. 오늘 너 슈퍼개미 아는 동생한테 전화 왔어. 뭐 딴 거 좀 묵어보러. 뭐 그런 얘기 안 해. 어 형님 이거 떠올리면 어떡할까요? 뭐 이런 얘기 안 해. 이거 이제 그리고 다 왔다니까. 진짜야? 진짜야? 알았대. 전부 아 제가 주말에 라이브 방송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가지고 아 너무 피곤한 너무 피곤한 거야. 그래서 아 20만원 생각하면 하는데 방송이 퀄이 안 나올까봐 피곤하면 그렇잖아. 피곤하면 퀄이 안 나오잖아. 사실 그래가지고 잠을 어제 8시에 잤거든. 아침 8시에 그래서 못했어요. 봐가지고 주중에라도 라이브 한번 쌩쌩할 때 한번 하고 오늘 이따 또 회의 가야 돼서 못하고 그럼 저는 전부 하고 있으니까요. 형들은 형들 알아서 들어가세요.